예이, 오랜만이다. 와이요. 오늘은 1월 26일인가? 7일인가? 27일. 27일, 토요일. 여기 공주 놀러 왔어, 공주. 공주. 혼자곤 아니고, 자주 출연하는 정우랑, 두 번째 출연하는 경준이랑, 경준이 두 번째거든. 공주 놀러 왔어. 야, 공주. 그래도 오늘 날씨 좋네. 하얗네. 파랗네. 여기 알밤 박람회도 하더라고. 군밤 축제. 26일에서 28일까지. 군밤이면 밤이지. 밤이야, 밤. 빵이 아니라 밤이야, 밤. 오, 공산성. 역시 세계문화유산이라 그런지, 일본에서 봤던 세계문화유산의 분위기랑 비슷하네. 가는 길이. 한국에도 세계문화유산이 여러 개 있지. 이 공산성은 2015년에 백제 여러 공주 부여 걔네들이랑 세 곳인가 합쳐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하네. 무령왕이래. 무령왕 동상이 있어. 뒤에 비행기도 지나가. 경비행기네. 여기 이제 공산성 입구인 것 같아. 매표소가 있는 거 보니까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공산성의 서문이랬나? 서문인데 거의 정문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문이었는데. 샀어. 3,000원. 300엔. 뭔가 개선문이 있어. 신기한 문이 있다. 오, 내려와서 다시 보자고. 나는 여기에 이 전광판이 이 공주의 공산성에 대한 설명이 써있을 줄 알았는데 전체적인 게 다 써있네. 실망했다. 공산성은 웅진 745년에서 538년에 백제 왕궁이 있었던 산성으로 등이 확인되었다. 가보자고. 나성. 세계유산 백제 역사지구 유적지구 공산성. 유네스코야. 잘하는구만 이제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 보여줘. 가보자고. 가보자. 여기가 나성 금서루 입구. 금서루래. 금서루. 사실상 정문 역할을 하고 있나봐 저분이. 이 웅진수도 자체는 이제 고구려가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원래 있던 수도를 털어가지고 백제가 급하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다 성을 짓고 이제 여기가 웅진수도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었나봐.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석벽으로 싸지는 않았고 토성으로 흙으로만 쌓아가지고 성을 만들었었나봐. 얘가 금서루래. 공산성 금서루. 조선시대 양식으로 재건했나봐 최근에. 1993년에 복원했다네. 그래도 크다잉. 문이, 문이 많이 높네. 어떻게 갈래? 일로 갈래? 절로 갈래? 일로 가봐야지. 왜? 여기가 더 있어 보이는 길이잖아. 그래, 옆에 쪽문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가봐야지. 금서루. 한자를 못 읽군. 이 나름, 이 한국식 성. 되게 오래된 유적이라는 느낌이 나긴 만들었긴 했다. 성벽이. 하긴 일본 성벽은 다 전국시대니까 1500년 이후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대가 달라. 시대가. 이거 금서루인가 봐. 금서루. 앉아서 쉬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되게 작게 만들어놨다. 올라서 보니까 더 작네. 앞에 보이는 공주 시내의 모습. 아마 여기보다 더 높은 곳이 있을 것 같긴 해. 이건 내 거 아니야. 성이 작긴 작다잉. 그래도 이 산성 옆으로 윗길로 만들어 놓은 거는 포인트 높다. 성 위로. 그러니까 성 위로 이렇게.
겨울이라 그래서 풍경은 많이 삭막하긴 한데, 이게 공산성. 이 공산성은 이제 산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거라 산에 고저차가 심하대. 실제로도 심하네. 산을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산 위에다가 토성을 쌓고 또 최근에 이제 돌로 쌓아서 만든 거라. 예, 여기가 서문에서 바라보는 공주의 시내래. 되게 뭔가가 어설퍼 하나씩. 저기가 이제 그쪽 무령왕릉 송상리 고분군. 저기도 문에 유네스코 지정됐으니까 가봐야지. 길이 꼬불꼬불해. 재밌어. 이제 공주 공산성 추정 왕궁지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가 진짜 그 공주 웅진도읍이었나 하는 그게 설이 아직 돌아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진짜 여기 궁이 있었나 해가 아직까지 이제 조사 중인가봐.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잘도 유네스코에 지정됐네. 추정 중입니다 하면서. 얘가 제일 높은 지역인 것 같지? 여기 안쪽에서 발굴 조사 중인가 봐. 오, 조선시대. 일제감정기 때 사진. 성이 있나? 다 초가집밖에 없어. 공산성 쌍수정인가 봐. 인조, 조선시도 때 인조가 여기여서 이괄의 난에서 도망쳤다가 여기서 6일 동안 머물렀대. 그래서 그 두 개의 나무는 과연 이 많은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인가 안 써 있어. 그래서 뭐 때문에 쌍수정인 건데, 앞에 보이는 나무가 커 보이니까 쌍수정 중 하나는 얘로 하자. 위에 까치도 앉아 있으니까. 길죠. 까치 아닌가? 까치 맞지? 몰라. 까치 맞네. 얘로 하자. 나무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안 써있네. 뭔가 하나씩. 우물이 아니라 연못이라 그래. 연못. 연못이래. 그러니까 물을 푼 게 아니고 땅을 파서 물을 넣었단 소리지. 연못이니까. 이 안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안에 물을 저장했단 소린 것 같아. 우물이 아니었다니. 엄청 힘들었겠는데? 근데 많이 힘들었겠다. 아니 근데 별로 깊지도 않네. 크기는 크긴데 깊지는 않네. 여기서 물을 썼겠지? 여기가 이제 왕궁지가 있었다는데 되게 작아, 왕궁지가. 그러니까 설이 있었겠지? 그렇겠지? 엄청 작아, 왕궁지가. 여기도 뭔가 하나 문이 있다. 여기도 길이 있어. 가는 길이 있네, 위쪽 아래쪽에. 여기 무슨 문일까? 저기 설명 플레이트 있어. 안쪽에 그래도 뭔가 만들어 놓으려고 한 흔적은 있어. 근데 많이 없어, 뭔가가. 여기가 이제 공산성 진남루. 남문이자 정문이래. 여기가 정문이었네. 우리는 서문으로 들어왔고. 여기 지키는 사람도 없어서 뭐 정문인지 모르지. 그치. 오히려 주차장이 저 앞이라. 저희가 거의 정문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정문이래. 산세가 여기가 딱 정문이긴 하네. 성처럼. 딱 또. 그지. 성처럼 성 같지, 여기서 보니까. 좌우에 성벽 있고. 근데 뭔가 시야가 너무 안 좋다. 그게 뭐 나무가 많아서.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거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하나의 백도어네. 가자. 지옥을 간다. 그래. 생각보다 안 높은데 영상으로 보면 많이 높아 보이긴 해. 가보자고. 여기 경사가 제일 세. 여기가 언덕 위에 있는 동문인 것 같지? 동문? 문밖에 없네, 성에. 영동루, 영동루. 동쪽의 문. 옛날에 문 터만 발견해서 다시 지었다고 하는데 이름도 새로 지었대. 여기가 많이 자료가 없구만.
들어가 보자. 국문으로. 국문 다 가면 일단 성 문 네 개는 다 정복하는 거네. 저 위에도 뭔가 짓고 있는 거지? 새로. 토끼가 있어, 토끼. 동기 도망가자니. 토끼가 여기 왜 있지? 아까 그 똥이 사슴똥이 아니라 토끼똥이었구나. 아, 토끼가 있네. 공산성 토끼다. 힘에다, 힘에. 이름 힘에라고, 진짜 힘에. 뭔가 위에 누각도 지어두고 했어. 근데 저게 무슨 누각인지 모르겠어. 지도책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는 금강이 보인다, 금강. 오, 금강을 끼고 뒤에 있는 성으로 공산성을 만들었다 하여. 금강의 사라지. 아, 저기구나. 이 위쪽이 제일 풍경이 좋은 곳인 것 같아. 공산성을 정복이다. 저희가 이제 밤 군밤 축제인 것 같아. 군밤 축제장. 풍경 좋네. 금강 예쁘네. 섬도 안에 있고. 한번 위에서 뭔가 아쉬운 공산성이야. 덤프트럭 폭주한다. 폭주. 네, 끝났어. 폭주. 공산성에서 힘들었어. 힘 빠졌어. 커피 딱 먹어. 국립 공주대학교 문이네. 신기해. 공주대학교 문이었네. 이상하게 생긴 거. 역시 삼성인가? 공산성의 성벽. 얼마 안 됨. 경사가 세네, 이쪽 길이. 저게 동쪽 문인가? 저게 북쪽 문인가? 우물 같은 것도 있어. 우물이겠, 입구인가? 우물인가? 입구 같기도 하고, 물 들어와서 배 정박하는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절도 하나 있네. 수문이 아니라 연못이었어. 진짜 안 뚫려 있어. 저쪽 강 뚝으로 나가는 입구 문인 줄 알았는데, 날 또 속이다니. 영은사래, 영은사. 공산성 공주 잠정 냉장고를 냉장고. 냉장고. 여기가 북문 안쪽에 있는 성안 마을이래. 성안 마을. 꽤 최근까지 마을이 있었다가 성 안에 있는 마을이라서 성안 마을이었던 것 같아. 여기가 북문. 북문이다. 홍산성 북문. 저 위에까지 올라가 봐야 되냐? 와, 진짜로? 아니, 안 가도 될 것 같아. 못 갈 것 같은데. 길이 없어. 너무 힘들어 지금.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올라가는 건 또 올라간다. 저 내려오는 게 문제야. 무수 기간이네. 그 성하, 성안 마을, 성안 마을 터. 옛날에 마을이 있었는데 문화재 보호로 마을을 밀어버리고 터만 남겼네. 뭔가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 나중에? 혼상성 한 바퀴 다 돌아왔어. 생각보다 힘듦. 생각보다 고소차가 있어가지고 힘들다. 공주 혼상성. 과연 세계 유네스코 단일로는 절대 안 들고, 절대 못 들고, 세트로 묶어야지 겨우 들 수 있는 수준인가 봐. 뭔가 좀 아쉽긴 하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곳이고, 확실히 만들 수 있으면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아쉬워. 다 따라오네, 잘 따라오네. 공주명물, 쌀, 밤, 빵. 바로 앞에 있네. 유명한 데인가 봐.
쉬러 왔어. 좀 쉬러 왔어. 카페. 여기 풍경이 좋더라고. 공산성이 보이는 풍경이야. 밤 파인가 봐. 밤에 밤 하나가 그대로 들어있는 파인가 봐. 가격은 한 알당 2,500원. 이거 하나에 2,500원. 내 손가락이 나와야지 크기를 알거든. 되게 바삭바삭할 것 같아. 예, 이제 여기는 공주 무령왕릉 송상리 고분군 왔어. 여기도 이제 유네스코에 같이 묶인 백제 역사지구 무령왕. 이게 본체지. 그지, 사실상 이 무령왕릉이 본체야. 여기는 이제 딱 무령왕릉, 이렇게 무령왕릉 지도만 이렇게 나오잖아. 아까 공산성은 그러니까 겉절이였던 거야. 여기가 진짜야. 무령왕릉. 오, 백제 송상리 고분군 무령왕릉 입구. 여기는 입구부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잖아. 이래야 좀 유적지 같은 느낌이 나지. 김묘술, 이게 무령왕릉 입구에서 출토된 무덤을 지키는 애인데, 얘는 지금 다리가 멀쩡한데, 무령왕릉 입구에 있던 애는 다리가 하나 깨져 있대. 그 무덤 지키라고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깨트려 놨나봐. 얘는 도망갈 수 있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일본어로 써있어. 두 번째로. Temple of King, 무령 and Royal Temple, 경주. 홍산리 고분관 안에 들어왔어. 입장료는 한 사람당 3,000원. 300엔 수준이고. 여기는 이제 백제시대. 원래는 이게 그 일본인이 와가지고 1900년대에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와가지고 여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무덤 막 봉분을 하나씩 열어봤는데 이미 다 옛날에 도굴되고 남은 찌끄레기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게 그 아마추어는 그 사람이 한 6호분까지 조사를 하고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그 나중에 이제 한 1970년대 무령왕릉이 딱 발굴됐는데, 그 무령왕릉은 이제 그 도굴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건 기적이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무령왕이 있었고 백제 왕들이 묻혀져 있다 라는 게 밝혀졌다네. 그래가지고 그 무령왕릉이 대단한 거야. 도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기술력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굴해 내는데, 말이 많어. 아주 실패한 발굴이었대. 무령원과 왕릉원 전시관. 해설도 해주네. 안쪽 벽면부터 이렇게 만들어놨네. 석실처럼. 이렇게 석실처럼 만들어놨어. 포인트 높음. 이런 거 하나씩 잘 해놔야 돼. 이런 석실처럼 만들어 놓는 게 포인트 높은 거지. 옆에는 설명 같은 거 써있네. 새 무덤은 이제 못 들어가 보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 들어가 보자고. 재밌어 보인다. 머리 조심이네. 와, 진짜 머리 조심이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여기가 5호분. 무령왕릉이 아니라 아마 5호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예, 우리가 무령왕릉이 도굴꾼. 아니, 이 5호분은 옛날입니다. 도굴꾼들이 다 파헤쳐 갔던 그 무덤이야.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네. 6호분. 여긴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 놨다. 사우나 수준이네. 쉽네. 6호분. 와, 깔끔하게 또 만들어 놨다. 와, 이거 체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재밌네. 도굴꾼이 되는 기분이야. 와, 이 도굴꾼들. 이 도굴꾼 아닌 낙서하는 놈들. 이 체험하는 곳에도 여기다 낙서를 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6호분.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여기도 규모를 봤을 때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붙였지 않았을까. 무령왕릉 저 내부를 잘 만들어 놨네. 얘가 이제 묘지 앞에 지키는 그 지킴인데, 다리가 깨져 있는. 깨져 있어? 안 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발견된 출토 모습들도 많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 이게. 그때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막 이미 파신 다음에 나중에 사진으로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렇게 찍어가지고 이거를 17시간 만에 그냥 다 끝내버렸다니까. 여기 이제 무령왕릉인데 무령왕릉. 와 여기는 엄청 넓다. 그렇게 될 정도로 물이 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잘 만들어놨네. 역시 여기가 세계 문화 유네스코지. 유네스코. 여기가 유네스코 이렇게 만들어놔야 이제 설명도 되고 재밌게 보지. 네, 도굴하러 가자 이제. 그러니까 와 하나만 발굴하면 인생 피는겨. 그러니까, 가자. 여기가 이제 실제 무령왕릉. 이 밑에 아직도 있다는 거지. 누가 있을지 몰라, 이 밑에. 시도 고양이다. 늠름한데? 이 자식. 늠름한데? 무령왕의. 무령왕의. 수호냥이다, 수호냥. 5호가 제일 작았지. 5호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5호가 제일 작게 됐었지. 5호는 천장. 일로 들어갈 수 있나봐. 원래 1997년 문화재 관람이 종료되었대. 여기 유리밖에 안보여. 유리 나무밖에 안보여. 문화재 관람이 종료됐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5호분 있고 6호분 있는데 가운데 껴있는거야 무령왕릉이. 그래가지고 못 찾았었대. 여기가 1, 2, 3, 4호분이었나봐 예전에 발견됐을 때 이미 다 털리고 없었던 그 무덤들. 누구인지 무덤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숫자만 붙일 수밖에 없는 그 무덤들.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동그랗게 복원해 둔 것만 1, 2, 3, 4, 5분. 그 공산성보단 여기가 훨씬 낫지. 이게 만들어 놓으면은 만들어 놓으면 볼거리도 많고 나름 이게 1500년 전이구나 생각하면서 걷게 되는데 공산성은 뭐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이게 무령왕릉이었구나. 여기에 그때 1500년 전에 와서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었구나. 세계 유산 백제 역사 유덕지국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여기는 괜찮았네. 잘 만들어놨네. 여기는 유네스코 될 법해. 잘 만들어놨어. 와. 에이 무령왕릉 다 털었다. 공산리 아닌데? 공산성화 말고. 아니 공산성 아니라 송산리 고분군. 그래 옛날 이름은 송산리 고분군이고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 공주 무령왕릉으로. 예이 빠이빠이 무령왕릉. 내가 역사책에서만 보던 무령왕릉을 드디어 봤어. 1500년 전에 공기를 맛봤다. 그치 새도 날아가네 싸마침. 이게 무령왕릉의 힘인가. 이게 백제의 힘인가. 예 여기 마곡사 왔어. 떨어진다 마곡사. 세계 유네스코 또 산사 지정된 마곡사 와가지고 밤 하나 주워 먹으면서 올라가고 있어. 원래 차 타고 올라가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 주차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주차료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냥 걸어가 보려고. 밥 맛있네. 마곡사 문이야. 마지막인지. 마곡사는 벨교계에 이르는 사찰을 관종하는 대유분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됐다. 산지승원 7개 중 사찰 중 하나이다. 천년구찰 마곡사 안내도 꽤 크네. 마곡사 가는 길이야. 길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표지판으로 분명 마곡사 가는 길을 써 있었거든. 근데 자꾸 산으로 인도하고 있어. 분명 하나 넘어가면 마곡사가 보여. 보인다. 백범 김구선 거록. 눈 덮인 들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리. 그러니까. 마곡사 풍경이 보이는 마곡사 길이라고 했는데
산길이야. 완전히 돌아오는 길이구만. 대신 김구 선생님을 만났어. 수고했어. 마곡사의 산길을 정복. 산책로야. 마곡사 쉽게 올라오는 걸 이렇게 삥 둘러왔어. 그래도 나무가 울고 있어서 그렇지 위에서 보는 마곡사 꽤 멋있었는데 영상으로는 안 잡혀서. 네, 오늘 마지막 여정지 세계 유네스코 마지막에 마곡사 왔어. 마곡사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여기도 이제 산사로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힘들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곡사. 계곡 곡자가 많네. 마곡사 계곡에 있어 딱. 근데 여기 계곡 아닌데도 꽤 은근히 춥지가 않다. 이쪽은 올라올 땐 추웠는데 역시 마곡사 커. 사람 비교해보면 엄청 큰 돌을 만들어놨네. 역시 돈이 있구만 마곡사. 마곡사 이 절 자체는 이제 백제 무왕 때 한 670년대 만들었다가 조선시대 아니구나 고려시대 때 큰 절로 됐다가 조선시대 때 좀 더 커져서 지금의 마곡사가 된 거래. 역사를 보면 되게 오래됐지. 마곡사 해탈문으로 해탈문 해탈 모든 것을 깨우치는 천왕문. 사천왕 있어 원래 천왕문 안쪽에는. 불교의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천왕문. 그러니까 천왕사의 문을 지나자마자 다리와 다리와 이 산사 살절이 멋있네. 마곡사 마곡사 되게 멋있구나. 잘 만들어놨네 마곡사. 절이 크네. 마곡사 해설해드립니다. 이게 5층 석탑이래. 나라의 기근을 막고. 그리고 2층에 석탑의 2층에 저렇게 새겨놨네 진짜. 풍마라고? 아니 그거를 2층에만 새겨놨어. 다른 층에 안 새겨놓고. 그리고 위에는 종탑 청동으로 된 풍마를 막는 종탑. 나라의 기근을 막는 3일 동안. 5층 석탑의 뒤에는 대광보전이라는 이제 금당이 있는데 여기는 안진뱅이 전설이 하나 있나봐. 안진뱅이 전설. 용이다 용. 어디?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놨어 한국도. 근데 진짜 옛날 범 그게 아니 재건했을 거야 아마. 최근에 다시 만들었을 거야. 되게 옛날. 대웅 오전. 흔치 않은 2층짜리 목탁 건물이에요. 대웅. 대웅보좌 마곡사. 마곡사 옆에 이렇게 돌다리도 있어. 박물도 있고. 신기하네. 여기 안에는 안 춥네. 허이 허이. 예 찍고 있어. 겨울에 마곡사 빠이빠이. 그렇게 크진 않았네. 그래도 오밀조밀하게 멋있구만. 마곡사 하나 덩그러니 있는 절보다 훨씬 낫다. 빠이 마곡사. 평화로운 곳이야. 좀 이른 저녁을 먹으러 왔어. 여기 공주 명물 김피탕에서 공주의 명물 김피탕 피탕 김탕이라는 곳에 왔어. 김치 피자 탕수육. 산더미네 진짜. 탕수육 대짜에 특대짜다 진짜. 맛있겠다. 김치랑 피자랑 탕수육이 섞은 우리 공주의 자랑 명물.
떡도 들었어. 매일 김치 피자 탕수육을 섞으면 이렇게 되네. 이야 비주얼.